사랑의 교회가 구성전인 강남예배당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갱신위원회가 5년 가까이 무단으로 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며 30억 원의 손실금을 청구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강남예배당은 현재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 측이 마당 기도의 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소를 제기한 사랑의 교회는 건축된 지 30년이 지나 안전진단을 해야 하지만 갱신위의 반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며 갱신위가 이곳을 돌려주고 교회로 돌아오거나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적극 도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남예배당은 한국교회의 연합사업과 북한선교, 예배와 제자훈련을 진행하는 교육선교시설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갱신위 측은 사랑의 교회 교인에게 건물 사용료를 물릴 순 없다며 안전점검의 경우엔 매년 구청에서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명도소송에 대해선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